그럼 6664급여사, 뭐 전화번호 같은데 그 전화번호는 아니고 1111 역부행 6 앞에 6은 몇 회차? 1회차. 1회차 설법 6가지 한번 해봅시다. 뭡니까? 세주미옴, 열애상, 보현산매, 세계성, 하장세계, 노산화 6품이죠. 비로자나품. 비로자나품인데 약창계 외울 때는 무산품이라고 외웠습니까? 로자나 해야 되는데 로산화 하죠. 61개는 노산화 불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6 할 때 두 번째 6품은 뭡니까?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정행현수, 수미정은 아니죠. 수미정은 3회차 설법입니다. 그죠? 자, 여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기 제 1회차 설법, 세주미옴, 열애현상품, 보현산매품, 세계성지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있죠? 거기 제가 일어났습니다. 6664 급여 3. 하살표 빨간 거 위로 해가지고 각해에 설해진 품의 숫자이다. 그 밑에는 뭡니까? 각해에 설해진 품의 이름이다. 자세하게 해놨죠? 예. 80건 한계 39품 회차별로 설해진 품의 숫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회에 6품, 2회에 6품, 3회에 6품, 4회에 4품, 5회에 3품, 제6회에 1품, 7회에 11품, 8회에 1품, 제9회에 1품이 설해진다. 이래가지고 제1회에는 6품 몇 권? 11권. 세주묘원품, 열애현장품, 보현산매품, 세계성지품, 하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설해진 법의 장소는 알았냐? 법보리장. 설법주는 보현보살. 설법 내용은 부처님의 의보와 정보. 그 주제 신의 행정할 때는 거가 근락생신부. 부처님의 결과물을 드러내어서 중생들에게 이고 등락할 수 있는 낙을 권장해서 믿음을 내게 하는 부분이다. 이래서 1회차 설법이 끝났지요. 2회차 설법은 뭡니까? 6품. 예. 네 권이 설해지는, 네, 그죠?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강명각품, 보살문명품, 정행품. 정행품은, 이거, 우리 화장실에 가서, 저기, 용변 보고 손 씻고 뭐 이럴 때 탐욕을 버리기를, 뭐 찌끄레기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잖아요. 내 마음에, 저기, 더러운 이렇게 똥을 좀 버리듯이 탐진치를 버리라 하는 대목이 있죠? 그게 다 정행품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 고등기를 볼 때는 고등기를 생각하고, 내리막길을 볼 때는 또 어떤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좋은 거 보든지 싫은 거 보든지 중에 청정한 행을 얘기하는 게 이게 정행품이거든. 이 정행품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뒤에 범행품이라고 나오죠. 범행품에 가면 그 마지막 범행품의 말미에 나오는 개성이 유명한 게 뭡니까? 초발심치 변정각. 그래놓고 범행품 다음에는 무슨 품이 나오겠어요? 초발심 공덕품. 초발심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무르익었을 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수품. 이거는 함경에 개성 한 품만 뽑아라 하면 현수품만 뽑을 수 있습니다. 현수품은 품 전체가 7자 개성으로 가득 찼거든. 야 오늘도 한번 노래를 제가 한번 해봐야죠. 꽃피는 동백섬에. 누구 노래죠? 제 노래입니다. 제 노래. 조영표 이런 노래 못 부릅니까? 부르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한경도 오늘 보는 사람의 한경입니다. 예? 네. 자, 현수품은 보광명전의 3연차 설법이 있는데 1회차 보광명전 설법이고 설법주는 문수보살이고 십신이고 그때 반강은 어디서? 강명각품에서 삼매는 어디서? 없다. 그죠? 1회차는 반강은 열애현상품 삼매는 보현 삼매품. 당연히 거기서 삼매 들겠죠? 제 3회 설법에는 6품이 설해지는데, 근수로는, 분량으로는 3권에 불과하다. 성, 수미, 산정품. 수미정상에 올라가서, 수미정상, 개참품. 반강은 어디서 합니까?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부처님께서 발가락에서 반강하시고, 삼매는 10주품에서 들겠죠? 범행품 그 유명한 개송, 초발심시, 변정가. 그, 어디 나옵니까? 그 저기 법성계도 나오고 그죠? 약창계도 똑같이 나오죠. 약창계하고 법성계하고 구절 똑같은 구절이 초발심시 변정각 그 한 구절 있죠. 얼마나 좋으면 그대로 해놨을까요? 그 나오는 품은 범행품 말미에 그죠? 끝 문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80화원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옵니까? 초발심시 적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이렇게 나오고 60화원경에는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나오죠. 우리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거 80화함에 안 나옵니다.
그 정각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무상정등 정각을 적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제 3회차는 그리고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 제 4회차 설법은 몇 품? 4품으로 몇 권? 3권. 성, 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십행품, 십무진장품인데 당연히 반각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노래 부르는 개송 찬탄하니까 야마천궁, 개참품, 또 수미정상, 개참품, 도솔궁중, 개참품, 십행품, 십무진장품. 삼매는 어디서 들어갈까요? 십행품. 삼매에 들어간 보살은 공덕님 보살. 법문은 십행법문. 제5회차는 삼품 12권이 설해지죠. 무려 11권 분량이 10권 반쯤 되는 게 무슨 품? 십해양품이죠. 자, 십해양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십행품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십무진장품. 자, 행하고 공덕을 행하다 보면은 무슨 창구가 생겨집니까? 무진장한 자기의 법의 창구가 생겨집니다. 무진장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남들에게 해양할 능력이 어떻습니까? 심무진장품 나왔다라면 다음에 뭐겠습니까? 아, 해양을 설하려고 준비 중이시구나. 버뜩 알아차려야죠. 비가 떡 왔다, 후라이팬 달고 뭐합니까? 와, 오늘 찢은 꿈 묻겠구나. 금방 알아야 돼. 심무진장품, 말하고 무진장 가지고 있겠어요? 나눠주려고. 나눠주는데, 무진장 해놨으니까 실패양품 분량이 많겠다, 적겠다. 그렇죠? 무진장 가지고 있는데 무진장 나눠줘야지. 해가 저래 밝은데 온 세상을 비춰야지. 해가 저래 밝은데 저 가다가 지방 안에 막 골목에만 비추고 되겠나. 환하게 자기 얻은 만큼 던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무진장품 했으니까 그 당연히 오해차는 세품이고 도솔천궁 개참품이 어디서 방광합니까? 무릎에서 방광하고 어디서? 십피양품에서 삼매 들겠죠. 무슨 삼매? 지강삼매, 보살 지혜강명삼매. 십지품에서는 보살 대지강삼매. 외우기 쉽지요? 그 이치만 알아보면 금방 아는데 이치를 모르니까 막 죽을 고생이라. 머리 뒤게 나쁜 사람은 우리 수학 풀 때 그쪽에 루트 덮으셔 놓은 것 같아. IQ 140, 루트 140. 그 재고 뺏기려면 힘들겠죠. 그 다음에 제 6회 이품은 자, 10회양품 그거 한번 계속 한번 볼까요? 신불망치 가급법. 마음에 망행되이 지나간 일에 좀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가거를 자랑마해요. 신불망치 가급법. 내 왕년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역불탐창 미래사라. 사기꾼 같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이게 뭐 될 것이라 허황되게 남꽃이야. 불어 현재 유소주라. 현재 있는 데서도 그들먹거리거나 쪼그라들지 않으면은 요달 3세 실공적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텅 비어서 중생해양, 보리해양, 실제해양이 될 것이다. 이 한경 10회양품 제 6번째 나오는 개송인데 제 6회양에 나오거든요. 6회양은 한 3권쯤 돼요. 3권. 그렇게 많아. 육해양이 뭐겠습니까? 봤냐 바람일 아닙니까? 그죠? 예? 봤냐 못 봤냐 바람일. 예. 거기 가면 너무 주옥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요걸 계기로 해서 하강경 한번 보십시오. 보시니까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십바람일에 맞춰서 수행의 경지를 밝힌다. 십지품 해놨죠? 그러면 제1바람일 한이지는 무슨 바람일? 보시바람일. 제2바람일 이구지는 지게바람일. 예. 그렇게 나오겠죠. 제3 바람일이 뭐죠? 인욕바람일이고 그 수행경지는 발광지 아닙니까? 발광지. 예. 빛이 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7에는 품이 좀 많습니다. 보광명전에서 2회차 설법이 되죠. 11품. 부처님 3매는 어디서 듭니까? 10정, 10통, 10인품 중에서 어떤 게 3매품 같아요? 선정 3매, 10정품. 그죠? 여기서 그 유명한 찰나제 3매 먼저 들어가시고 제일 끝에 품 열의 출연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백호 미간에서 방광하시고 나중에 입에서 방광하는 것은 보현보살, 백호 미간에서 방광하신 것은 열의 성기 묘덕보살의 어디에?
정수리에 쏟아부었다고 어제 배웠죠? 네. 기억나시죠? 네. 10정, 10동, 10인품, 아성지품과 열애수량품과 열애수량품이 법화경에도 나오죠. 열애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무량수, 무량강이라. 열애수량이 무엇이냐? 우리의 진여자성의 몫입니다. 이거죠. 이 생멸의 몸띠 말고. 그 다음에 재보살 주처품 이런데 읽어보면은 금강산에는 누가 삽니까? 법기보살, 예? 단무참, 뭐 법기, 단무가리가, 단무참이가. 뭐 이제 기억이 아삼아삼하나. 그 묘양산에는 어느 보살? 아미산에는 어느 보살? 보현보살. 그래서 묘양산 가면 누가 있습니까? 보현사란 절이 있죠. 예? 예. 금강산에는 중향계, 보타낙가산에는 간세음. 이와 같은 분들이 전부 요 보살, 재보살, 주처품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불부사의 법품, 열애십신상해품, 여기서 그 오분법을 해서 상 나눠드리면 좋은데, 그거는 전에 나눠드렸던 한경 요해 있죠? 그걸 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애십신상해품 있는데도 가보면은 굉장히 반강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은 이반강이, 그반강인가, 천반강, 만반강이 나오거든. 근데 색강도 강, 큰 강만 이렇게 줄기 잡아서 9도 반강, 10도 반강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 짜질구리한 반강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런 거는 반강 취급도 안 해. 설법주가 설법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반강만 여기 선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보현 행품, 그 다음에 열애 출연품, 반강은 어디서 하겠어요? 열애 출연품. 이때 설법주는 세존과 보현보살, 십정품에서 부처님께서 그 삼매 드시고 보현보살이 등장하기 전에 보현보살에 대한 이런 사람이 보현보살이라고 무지막지하게 부처님께서 찬탄하십니다. 7회차 설법에서. 그리고 이제 보현보살이 나와서 참 거기에 걸맞게 설법을 또 하죠. 하원경은 보현경이라 해도 그 가언이 아닐 정도죠. 그런데 우리는 문수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현사보다. 그죠? 간음사는 더 많은 것 같아. 지장사도 많은 것 같고. 보현사는 왜 인기가 그래 없는 거 몰라. 드문드문 보이긴 하는데. 그 다음에 제 8회에는, 8회에는 일품, 오직 한품이 설해집니다. 7권. 그 한품은 뭡니까? 이세 간품. 여러분들 이제 눈으로 이렇게 딱 찰마해보셔도 드러나죠? 7건, 6건, 이야, 요런 것들 조금 중요한 거네. 그죠?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보혜보살이 구름이 일듯 200가지로 물고, 운흥 200이라 하죠. 보현보살이 병에 물을 쏟듯이 병사 2000이라 하네. 기울일 사자. 경사, 급경사, 어제 절 얘기했죠? 절 이름 제일 많은 절, 급경사. 병에 물을 쏟듯이 2000가지로 대답한다. 그래, 보현보살 2000 행문. 이때는 또 뭡니까? 앞에 수인계가 생협을 했듯이 탁법 진수 성행분 신해 행정할 때 제일 끝에 말씀입니다. 그렇게 2회차 설법부터 저기 7회차 설법까지는 뭡니까? 수인계가 생협분이죠. 바람의 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결과에 개합하면은 그런 이론을 내게 하는 생해하는 부분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세간품은 뭡니까? 탁법 법에 의지해서 이제까지 선지식들이 가르쳐주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 설법주가 보살하는 법, 설한 법에 의지해서 진수, 점진적으로 닦아 나아가서 무엇을 이룬다? 원만한 바라밀 행을 이루는 것이 이 세 간품이다. 이 말씀이죠? 예. 마지막은 뭡니까? 입법 개품은 몇 권? 21권. 한 품에. 세존의 삼매와 반강으로 근본법회가 열리고, 문수회가 진암, 문수 진암철을 할 때, 진암이 뭡니까? 나침판 아닙니까? 나침판. 예, 진암. 남쪽으로 가라, 이러면 수행 열심히 해라, 이렇게 들으면 돼요. 진암, 문수 진암이라고 하죠. 선지식의 법계로 들어간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근본법회는? 우리가 그 잘 아는 건 신라벌성, 스다림, 극고독원, 예? 극고독원 잘 아시죠? 극고독 장자 누굽니까? 수자타. 수자타의 그, 저기, 며느리 이름이 뭐였죠? 요 밑에 그, 저기, 음식 문화 체험인데, 옥야의 집이라고 해놨잖아요. 예? 옥야겠죠. 옥야 그거 아주 암만탱천해가지고 부처님 말씀도 안 듣고 부처님 와서 집에 와서 수자타 극고독 장자 집에 와서 법문하면 나오지도 않고 가만히 쳐보게 했으니까 수자타 장자가 근심 걱정하면서 둘 부부지간에 부처님 우리 며느리 하나 봤는데요. 지체 높은 가문이 명망 있는 집안에 반할까 인물도 잘생기고 아가 배운 것도 많고
뭐 똑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도대체 법문들을 가자 해도 법문도 안 듣고 밥도 안 하고 아마이 탱천하고 자 말도 안 듣는다고 저거 부처님 어떻게 좀 부처님 주특기가 중생 제압 아닙니까? 중생 자 좀 우리 며느리 좀 제압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끌리 나온 게 오게 아닙니까? 그렇게 부처님 오셔도 지방에서 나오지도 않은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신통력을 보여가지고 집을 어떻게 했죠? 유리를 싹 만든 누워있다 후닥대 일났다 아닙니까? 그제 후다닥 옷 걸쳐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고 부처님 오셨습니까? 오야야 잘 들어봐라. 남편을 왼수같이 여기는 부인이 있고 남편을 종처럼 여기는 부인이 있고 남편을 그 부모처럼 남편을 형제처럼 남편을 선지식처럼 이렇게 쭉 그러니까 악독한 거 서너 가지 해가지고 니는 뭐가 될래? 이렇게 가마들 나는 종 같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제압당하잖아요. 그죠? 그게 옥야경에 나오죠. 심심하면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 한번 옥야경 읽어보시고 제일 못된 그 저기 부인은 뭐냐면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부인도 있어요. 지금도 사실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들어.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그때 이제 극고독을 할 때 급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한다 준다 이런 뜻이죠. 누구에게 고라고 하는 것은 어릴 적에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 알아하죠. 독이라 하면 우리처럼 이제 늙어서 독거 노인 그렇게 어려서 외로운 것을 고라 하고 늙어서 외로운 것을 독이라 하죠. 그러니까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데 도와주는 것을 뭐랍니까? 급, 고, 독이라고 하죠. 거기도 보면 무슨 바람일이 건강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보시 바람일. 보시 없으면 나머지 아홉 바람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일청 없으면 이청은 아예 생각도 말아야 돼요. 구청, 십청 이런 걸. 그 무조건 보시는 재물입니다. 보시는 1번이 재물입니다. 재물. 제시가 제일 먼저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뭐 하안경 쓰라고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무조건 무물이면 무성이라 오가는 물건이 없으면 성의가 없는 겁니다. 내 뜻은 안 그런데 타면 내 말 버리면 잘해줄게 이런 건 거짓말입니다. 그거. 뜻이 있으면 없는데도 콩 한쪽도 나눠먹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형식적인 거는 무가치입니다. 무조건 뭐 어디 누가 좀 떡 좀 해오시지 그랬는 경우 없거든. 떡 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떡이 되든지 뭐 환경이 되든지 떡 되든지 간에 떡을 하나 무가면서 공부를 해야 이렇게 좀 배도 들고 보고 할 텐데. 자, 뭐 입법 개품 한품 해가지고 서다린 극고동을 할 때 거기서 근본법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가서 복성 동쪽 장엄당 그 사라림 숲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문수보살의 지말법회가 시작되었죠. 근본법회는 어디에서? 신라벌성 서다림 극고독은 스다림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유리태자한테 억울하게 죽은 사람 누구죠? 기타태자 그죠? 부처님한테 동산을 제타숲이라고 하죠. 제타림, 기타림, 스다림, 스다림, 기다림. 금강경에는 뭐라고 하죠? 기타림이라 나오나요? 여시야문 일시불 제사이고 기수, 기수라고 나오죠. 기수. 그때 기수, 기수가 여기는 스다. 인도 발음을 옮겨서 그죠? 기타라 하든지 스타림이라든지 그 나무 숲을 쓰든지 여기는 숲을 림자를 쓰든지 이렇지 않습니까? 스타림, 제타림, 기수림, 기타태자의 동산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입법개품이 그 끝나서 함경이 저 39품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외웠습니다. 세지미엄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상 하당세계 노사나 연애명호 사성제 강명과 부모명품 정인건소 수미정 수미정상 개참품 보살 십조 보명품 보살신공도 명거품 불성 야마천공품 야마천공 개참품 십행풍년 무진장 신무진장품 불성 도설천공품 도설천공 개참품 십회양급 십지품 십정 십등 십이품 화성지품 여선왕 보살 주자 불보살 열애십진상해품 열애조공도품 열애행급 보현행급 열애출 이세간품 입법계 보현행급 열애출도 제 지금 강약형계는 조금 다르게 되었어요. 예, 열애 출현이라고 다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현행 열애 출현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